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해에서 우리 국민이 북한 사람들에 의해서 사살당하고 시체까지 소각당했다는 사건이 생긴 이래 여러분들은 많은 울분과 답답함을 간직하고 계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심동보 전 해군 예비역 제독님을 모시고 여러분들의 답답한 심정을 조금이라도 들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우리 심동보 제독님은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이후 해군에서 함의 함장을 역임하시고 더구나 서해바다를 지키는 제2함대의 전단장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그 서해 전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또 해군이 이번에 이 사건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 어떤 아쉬운 점이 있는지를 소상히 여러분들에게 밝혀드릴 걸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우리 심동보 제독님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해군사관학교 나온 선후배들이 가장 닮고 싶어하는 리더십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책도 편찬을 하셨고 많은 선후배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훌륭한 안보 전략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좀 들어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오늘 심동부 제동님 감사합니다. 너무 가찮으십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자세한 경력은 진행하면서 틈틈이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너무 소개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우선 답답하니까 먼저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이 무엇이 문제인지 그 문제점부터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로 분명히 그 북한이라는 그 존재가요, 그 주적이잖아요. 아직도 계속 적대행위를 하고 있어요. 2년 전9.19 남북군사합의 때 서로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의 준항공문서나 다름없는 북한이 써준 대로 하루 전날 그 북한 초안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검토도 못하고 필요하면 뭐 수정할 수 있다 이 정도 단서를 붙여가지고 9.19군사합의를 성급하게 합의를 했는데 이후에 계속 북한이 위반을 했지 않습니까? 무려 9.19군사합의 이후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만 해도 유엔의 제재 위반이거든요. 탄도미사일 도발만 해도 18차례 이상 했어요. 근데 그거부터 위반했다가 그 장린도 작년에 그 11월에 서해 장린도라고 있지 않습니까? 대청도 동방에. 거기에 김정은이가 직접 그 현지에 방문을 해가지고 김정은 직접 지시하에 해안포 사격까지 했거든요. 그건 완전히 그 접속 수역 내, 그 평양 수역 내에서 그 해안포 사격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포구도 못 열게 돼 있어요. 그거를 김정은 지시하에 해안포 사격 도발을 했는데도 9.19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리고 금년에 언제입니까? 5월 3일인가요? 그 GP 총격 도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해서 북한 GP에 대해서 응사까지 했어요. 그리고 명백하게 무력충돌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무력총들이 한 번도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이러면서 북한을 너무 감싸고, 뭐, 명백한 도발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없었던 걸로 계속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북한이 이런, 진짜 인륜상 있을 수 없는, 아니, 표류해온 그 해상 조난자를 구조부터 해놨고, 뭐, 귀순 여부를 확인하고, 신을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해상에 부유물, 그냥 몸의 반이 물에 잠긴 상태의 그 부유물에 의지하고 있는 조난자를, 완전 기진맥진한 조난자를 구조도 안 하고 질질 끌고 다니, 6시간 동안 끌고 다니다가 총살을 했단 말이에요. 하고, 그다음 거기다가 연유를 발라가지고, 시체를 그냥 그 소각해버렸잖아요. 그게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북한을
우리 스스로 무장 해제를 하고 추적해서 뭐 국방부 액세에도 빼고 그 국군 장병 정신전력 교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다 치워버렸단 말이에요. 그 주적 개념을 완전히 무시하고 북한에 잘못 길들이다 보니까 이러한 우리 국민이 엄청난 참사를 겪는 것을 자초한 겁니다. 이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짝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짝사랑. 9.19 합의다 뭐다 그래도 그거 벌써 북한에서는 휴지 조각으로 내버린 지가 오래되고 지금 하는 짓을 보면 네. 문재인 대통령을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하는 것 같아. 그 짝사랑 정도가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예. 지금 말이지 문재인 대통령하고 정말 내통을 하고 전화 지령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차라리 이런 일은 안 생길 겁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가만히 보면 아마 하노이 회담, 북미 회담이 실패한 거에 대한 보복심 때문에 너 한번 엿먹어봐라 이래가지고 대통령 잘못 만난 죄로 우리 국민이 총살당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북한에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전문가 입장에서 가장 아쉬운 것이 뭔지 어떻게 대처를 했으면 하는 그 아쉬운 점을 좀 한번 제가 이제 해군 출신이니까 아무래도 그쪽 그 현장 그 해역 상황을 좀 아는데 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정부가 너무 빨리 우리 국민이 포기해버린 거예요. 저게 총구 앞에서 그러니까 22일 18시 36분에 저 첫 보고를 대통령한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낮에 발견해가지고 오후 3시 반인가요? 북한이 발견했다. 우리 저 조난 그 국민을. 그리고 이미 그 통신 감청에서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청와대까지 보고가 돼서. 근데 그때부터 저녁 9시 40분에 총살을 해가지고 시신을 불태울 때까지 6시간 동안 완전히 방치해버린 거예요. 길게 보면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은 시간부터 청와대 대변을 통해서 청와대 공식 입장이 나온 때까지가 47시간 걸렸답니다. 47시간. 그리고 그 다음날 그 국방부로부터 대면 보고를 8시 반에 받았거든요. 그때부터 청와대 공식 대통령 지시로 입장이 나올 때까지 33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최소한 33시간 내지 47시간 동안 국민을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조치한 게 없어요. 대통령이. 그리고 특히 결정적인 시간이 6시간인데요. 북한이 수산 사업소 뭐 선박이 우리 조난 국민을 발견했다는 것을 통신 감청에서 확실히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불 그 사살해서 총살할 때가 6시간 동안이냐 그 결정적인 시간에 흘러보내버린 거예요. 아무런 조치 없이 포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적의 총구 앞에서 죽을 때까지 사살될 때까지 결정적인 6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한 게 없다. 대통령도 청와대도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방부 그다음 국군이 한 조치가 아무도 없다. 현재까지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민의 적구의 총구 앞에 그냥 생사의 기로에선 절체절명의 국민을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느냐? 이 국가가 존재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말이죠.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은 걸로 지금 계속 느끼고 있는데. 예. 서해 해상의 방어를 담당했던 지휘관 경험도 있고 한데 예. 만약에 예. 우리 심재도께서 현재 이함대 사령관을 하고 있었다든가 전단장이나 전대장이나 함장을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조치했을 거라는 걸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2004년에 첫 장성으로 진급해가지고 첫 지휘관으로 보직받은 데가 이함대 전투전단장이에요. 그러니까 제 예하에 한 뭐 하여튼 뭐 뭐 숫자까지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해도 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해를 지키는 모든 함정이 전투함이 제 지휘를 전비태시부터 그렇죠. 예. 또 필요하면 현장에 나서 지휘하게 되어 있었는데 제가 때 그 강조한 것이 절대 먼저 당하지 마라. 왜냐하면 2년 전에 2002년에 2년도에 뭐가 있었습니까? 서해 제2연평해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북한의 기습 공격에 의해서 우리 참수리 357 고속진이 객침되고 성존이 6명이 전사하고요. 근데 성존 거의 25명이 중 경상을 입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참혹한 그 기습 공격을 받아가지고 참혹한 피해를 받았는데 거의 2년 후잖아요. 부임하자마자 실제 부임한 건 1년 반 후에 제가 그 지휘관으로 나가서
예하 함장 정장들 한테 주로 강조한 게 절대 문제 당하지 마라. 어떤 경우에도. 그리고 그렇게 당하고 아무런 보복 조치도 못하고 그 표잔병처럼 예? 평택 예. 모항에 기왕 자체를 나는 허가하지 않겠다. 당하고 난 다음에 사후 조치보다는 그러니까 선조치로서 예방을 해라. 그렇죠. 그렇게 공세적으로 작전을 해라. 그게 2004년도에 사실은 제가 전단장 할 동안에 1년 동안 이거 북한이 NL 도발은 없었어요. 사실은. 왜냐면 공개적으로 북한이 들으라고 의도적으로 공개적으로 그런 게 계속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북한이라는 존재는요. 강하게 나가면요. 예? 강하게 나가면 움츠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약하면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도발하고 그러는 집단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이미 휴전 이후 현재까지 70년 전을 싸운 그 경험이에요. 근데 그거를 아직도 북한에 대해서 한상을 가지고 또 몽유병 환자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수세적으로 하면 당한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렇게 여실히 증명이 된 거예요. 원래 그 공산주의 하는 사람들 습성이 강자에게는 약하고 그렇죠. 상대가 강할 때는 딱 잠복했다가 근데 뻔한데 상대가 약해지면 머리 들고 나와서 오만 만행을 저지르는 예, 게 그 예. 공산당들의 습성입니다. 예, 예. 그런데 그 아까 말씀하신 게 참 놓쳤는데 저 질문에 예. 그럼 현직이 있어서 어떻게 하겠느냐. 예. 제가 만일에 그 연평도 예. 정계 고속정 정장이나 고속정 편대장이었다면은 저 그냥 안 뒀습니다. 왜냐면 NLL 제가 보니까 북방 딱 3km예요. 3km면은 고속정이 전속으로 기동을 하면 고속 37라짜리지 않습니까? 계산하면은 3분도 안 걸려 3분도. 그까지 가는데. 네? 가서 구출해 와야죠. 구출해 오는 거야. 그리고 물론 저 절차를 밟아야죠. 저 NLL 월서는 저 유엔군 사령관 허가사항이잖아요. 허가 요청을 해야죠. 하면서 그 전에 뭘 해야 되느냐. 인명구조 허가를 기다리면서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까 네. NLL 그 바로 밑 담당까지 전진 배치를 해가지고 시위기동도 하고 그다음에 그 상승공통망요. 그 북한하고 저 통신이 전부 차단됐다고 그러는데 상승 공통망은 세계 공통망이죠. 다 졌잖아요. 네. 북한이 차단돼도 상승 공통망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상승 공통망을 통해서 계속 빨리 그 소환을 해라. 요청을. 네. 네. 절대 위해를 하지 않도록 경고를 보내야 돼요. 계속 하면서 시위기동을 하고 필요하면 경고사격도 하고 모든 가용한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북한이 불과 3km 떨어져 있으면요. 다 보이잖아요. 우리 고속정이 기동하는 거 막 이거 잘못했다가는 이게 최소한 그 위해를 해서는 안 되겠다. 최소한 일단 선상으로 구조를 해가지고 신문을 하든지 뭐 하여튼 최소한 총격 사살은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했어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게 전혀 어디 보도된 게 없잖아요. 국방부 발표도 없지 않습니까? 합참에도 그런 발표 처음부터 뭐 그러니까 북한 눈치나 보고 도대체 그 군에서 그 예방을 위해서 공세적으로 어떤 작전을 했는지, 어떤 압박을 했는지, 통신을 어떻게 했는지, 시위를 했는지, 경고사격이라도 했는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아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현장 지휘관이 하고 싶고, 그 NL 가까이 가서 압박을 하고 싶었는데도 상부에서 못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특히 문재인 정권의 특성상 계속 그걸 말리잖아요. 북한을 자극을 안 시키려고 계속 그렇게 한 게 계속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그런.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상부에서 현장 지휘관이 건의를 했어도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그 자극하지 마라. 뭐 이렇게 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제가 추정을 해 보는 거예요. 국민들도 그리고 이제 만일에 그렇게 해 가지고 유엔사에서 NLL 월선 허가 지시가 안 나왔다 이거야. 근데 가만히 계속 그냥 그 감시를 해보니까 이거 잘못하다가는 우리 국민이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 현장 지휘관이 그 직감적으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 같으면 넘어갔어요. NLL 월선에 가서라도 전투 배치를 하에 고속을 해서 제가 5분 내에 기습적으로 구출해 온다 이거야. 예? 그러니까 북한이 그러면 우리 고속정에 뭐 대응 사격을 한다든가 전투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북한은 못해요. 못합니다. 예, 예. 북한이 절대 서해 전력에 비교를 해보더라도 잘못했다가는 북한 함정 자체가
우리 소위 말뚝진이라고 그러잖아요. 북한이 유류도 없고 워낙 재래식으로 낡은 그 경비정이요. 전투 능력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예. 그 기습적으로 하면은 북한이 못 해요. 그리고 만일에 북한이 우리 고속정에다 공격을 하면 북한 고속정까지 다 객김치고 내려버려요. 예. 그 내려와 가지고 일단 국민을 구출하라고 봐야 된다. 왜냐면 이거는요. 국제 인도법이 있어요. 국제 인도법의 기본 규칙을 북한이 위반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해상 전환자에 대해서 국경 영해 관계 없이 그렇죠. 구조가 우선이야. 예, 구조. 그게 그 제네바 해박이 있어요. 그게 특히 그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제2해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조난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그 해박이거든. 이거는 그러니까 조난자는 무조건 구조가 우선이야. 다른 국제법, 영해법 이런 거 우선한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가서 제네바 제2해벽에 의해서 해상 조난자를 우리 구조했다. 그거 어떡할 거냐 이거야. 그건 NLL 월선하고 관계없어요. 그게 우선이라니까요. NLL 월선, NLL을 월선하지 말라는 규정을 지키는 거는 그 하위야 하위. 그러니까 육상에서도 긴급 조치는 범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집에 불이 났다. 예. 어, 불을 피하기 위해서 옆집 담 뛰어넘어 들어갔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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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거 안 되잖아요. 아, 맞아요. 아주 긴급 조치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임 대표님 그 말씀 잘하시네. 예. 그렇잖아요.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사람이 죽게 생긴 사람을 구하는 게 우선이지. 그러면 생명 구하는 게 우선이죠. 예. 뭐가 눈치 보기야. 담 넘어가는 게 맞네. 예. 담 넘어가는 게 이거는 저 뭐. 가택 침입죄. 예, 저, 그렇잖아요. 죽어 침입이 아니죠. 예. 법률상 가택 침입죄에 해당되잖아요. 예. 단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법으로 따지면. 그 가택 침입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예. 불나가지고 사람이 죽게 생긴데 그런 사람을 방치하는 게 그게 맞는 겁니까? 생명이 우선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요. 그리고 지금 군이 잘못한 게 그거예요.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그럼 단 넘어가는 거나 NLL 넘어가는 거 뭐 차이죠? NLL 넘어가야죠. 예. NLL 넘어간 게 무슨 뭐, 아, 적을 공격하러 간 게 아니고 인명 구조하러 간 건데. 아, 그 군인이 군부 입구인 군인이 최소한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작전을 하는데 그거 뭐 자기 몸살이 돼 있고 소소한 그런 거 따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지금 전방을 지키고 있는 군인을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사람으로 믿어야 되느냐 안 믿어야 되나 하는 정도로. 그러니까 이 정부가 이 군의 정신 무장을 9.19 특히 남북 군사합의 이후에 다 해제시켰다니까요. 주족도 없애고 아까 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군 장병 정신전력 교본 매주 수요일 오전에 정신전력 교육의 날이잖아요. 시간이거든. 근데 그 국군 정신전력 교본에 북한의 조직이라는 거 이거 뭐 싼 거 다 빼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무장이 정부가 나서서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해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이 군인 용기도 없고. 예,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군인도 그 생활인이기 때문에 자기들 그 신분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지만은 대통령 눈치 너무 보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된다, 이게. 대통령을 눈치 보지 말고 군은 군답게 조치를 하고 군다운 행동을 해야지 이거 내가 만약에 이거 인명구조 했다가 말썽 나면 혹시나 내가 신상에 어떤 불이익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우려가 그러면 안 상당히 작용했던 거 아니겠느냐. 물론 이렇게 저도 저 사관학교 보면서 36년을 군생활을 했는데 당연히 자기 관리 잘 해가지고 진급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고 싶은 거는 다 이해가 하죠. 하지만은 저러한 상황에서는요. 그걸 던져봐야죠. 군인이 사심을 떨치고 그야말로 그 위국 군신 군인 본분 안 죽은 의사 말도 있듯이 자기 몸을 던져야죠. 아 그러라고 군인한테 그 대우를 예우를 해주고 말이죠. 멋있는 제복도 입고 말이죠. 그리고 군인을 그 뭐 존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필요하면 자기 목숨을 내놨고 국민을 살리는 게 군인의 본분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 사건을 보면은 지금 뭐 저러다가는 저 북한이 저 그동안 한 짓거리를 보면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집단이잖아요. 믿을 수 없는 집단이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믿고 설마 그렇게 했느냐? 이게 국방부 장관, 수석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위에서
긴급이 소집 돼가지고 국방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뭐라고 그러냐 북한이 설마 만행을 저지를 줄을 몰랐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국방부 장관이 얘기해요. 설마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최양반이 40년 가까이 군에서 생활한 분이 저거밖에 안 되느냐? 북한이 그러니까 그렇게 국방부 장관이 육군참모총장까지 한 국방부 장관이 저 정도 인식밖에 안 되느냐? 저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직 국방부 장관이 그러는데 저 말단에 오직 하겠습니까? 예? 그게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우리 측 첩보 자선이 드러날까봐 염려된 측면도 있었다. 과거 전사를 보면 피해를 감수하고도 첩보 자선을 보완 사려. 아니 첩보 자선 그게 SI 정보가 물론 그건 뭐 극비 그 정보지만은 모르나에 다 그걸 다 알고 있는데 공개된 북한도 우리가 사실이지. 자기들 감청 24시간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고 우리도 북한이 우리 감청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다 그걸 있죠. 염두에 두고 작전한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통신 보안을 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지금 자칫하다가는 지금 죽게 생겼는데 첩보조사는 보호가 그럼요. 중요합니까? 국민 인맥 보호가 더 생명이 중요하죠. 중요합니까? 그럼요. 그리고 NLL 월리턴이 중요합니까? 뭐 불나고 있는 집에 담 넘어가서도 구해야 되는 게 맞는데 담 넘어가는 게 중요하냐? 그 중심이 그 뭘로? 귀중시키는 게 중요하냐? 국민 목숨에.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부터 이게 사고가 수준이 야, 저 정도밖에 안 되느냐? 걱정이 안될수 없는 거예요, 지금. 지금까지의 그 정부의 태도라든가 조치 내용을 보면 미흡하기가 그지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지금 분노하고 있고 이렇게 나라가 국민을 헌신짝 버리듯이 이렇게 내버려도 되느냐 아, 하는 그러니까요. 분노가 지금 끓고 있는데 예. 앞으로 그러면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아, 그게 좋고 지금, 예,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걸 반드시 짚어야 되는데요. 대통령부터 인식을 바꿔야 돼요. 근데 수석 국방부 장관이 그 24일 국회 국방위 조금 전에 말했는데, 그때 서두에 뭐라 하냐면, 그 야당 국회의원 질문할 문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거 없느냐? 그게 제가 직접 지시받은 게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47시간 동안요, 국방 지시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짚어야 된다니까. 그렇게 대통령이 뭘 했느냐. 그 대신에 국방부에다가 필요하면 들어가서 구조해라. 해상 조난자니까. NLL 원선에서라도 유엔사 허가 받아가지고 구조해라. 유엔사 적극 협조해라. 뭐 등등 구체적 지시가 있어야 되는데, 구조에 대한 지시가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그리고 뭐 했느냐, 대통령이요. 이거 내가 참, 하도 의의가 없어가지고, 대통령이 23일 날, 다음 날뭐 했느냐? 22일 날 총격 받아가지고, 우리 국민이 불태워질 때까지 다 보고받았어요. 왜냐면, 그 다음 날 01시부터 국가안전보장이 열렸거든. 근데 대통령이 잤어. 잠자고 참가도 안 했는데, 다음날 뭐 했느냐면요. 한마디 말이 없어, 지시 갖고. 뭐 했냐면은, 장성들 있잖아요. 그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았어요. 근데 그것도 이 도발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어. 평화 얘기만 하고 말이야. 그 다음에 또뭐 있었죠?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했어요. 그 장성 종교선언. 그것도 종전선언을 했어요.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입니다. 이런 소리를 했어요. 아, 이게 무슨 이게 뚱딴지 같은 소리냐. 그 다음에 장성들 진급 및 보직 신고하면서도 총격도 보러 대해서 아무런 언급 없었고요. 그 다음에 24일, 그 다음날 또 뭐죠? 아카펠라 그룹 있죠? 거기 부부 동반 가서도 공연을 또 즐기네? 내가 볼 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럴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자기 국민이 적의 총격 도발로 목숨이 뺏기고, 그 다음에 처참하게, 연유를 발라가지고, 불살라 짓고 있는 그걸 다 알면서 아카펠라 공연을 관람해요. 예? 그다음에 또뭐 있었죠? 25일은 뭐죠? 국군날 있었잖아요. 72주년 국군날 기념식 특준사령부. 거기 가서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그 어떤 행위도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 무슨 뚱딴 얘기 같은 소리야? 그 전에 바로 직전에 일어난 그거 25일이면 아무도 안 3일째 믿죠. 일어난 국민 피살 사건에 대해서 왜 한마디 안 하느냐? 북한에 이런 중요한 국군의 날 행사에서 경고를 해야죠. 경고를 해야죠. 그럼. 이것에 대해 북한에 대해 정식
사과를 요구를 하고 책임자 처벌을 하고 어? 그다음에 지금 그 북한은 그 불살랐다가도 부정했잖아요. 그러면 수색 작전 하는데 같이 하자. 공식적으로 대통령 입에서 이런 큰 행사에서 바로 그냥 그걸 했어야 된다. 한마디도 안 해. 그러니까 이걸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요. 첫째, 대통령 인식부터 바꾸라. 그다음에 이 국군의 정신무장부터 해제한 9.19 남북 군사 합의 이거 폐기해라. 왜? 북한이 폐기 그 스스로 위반한 게 너무나 많잖아. 아니, 폐기한 지가 오래됐죠. 북한 폐기선을 해라. 우리만 매달려 있는 거예요. 네. 거기서부터 이걸 다시 시작해야 돼. 지금 말이죠. 그 국군의 정신무장부터 다시 하는데 출발은 대통령 정신무장부터 다시 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정신무장이 바뀌지 않으면 네. 군이 움직일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 생각이 이번 사건만 보더라도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하는데 방해될까 봐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고 아마 보좌관들이 다 지시를 했을 겁니다. 이게. 대통령이라는 그런데 분이요. 대통령 보호하려고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을는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잠잤다 그러는데 잠잔다고 해서 전쟁 나도 그러면 안 깨운다는 얘기예요. 이거 말도 안 얘기예요. 되는. 그러니까 지금 함장이 있잖아요. 전단장이나 특히 함장은 그 24시간 당직자잖아요. 출동 경비 작전 중에 에? 함장의 지침 시간이 물론 잠을 자야죠. 함장도 하지만은 24시간이라니까. 그런 게 항해 당직이 삼직제로 돌아가지만은 하시라도 함장한테 보고하는 거는 전혀 주저함이 없잖아요. 아 그럼요. 제가 함장할 때도 시간에 관계 없이 내가 잠을 자든 말든 그럼요. 보고를 안 하면 혼나거든요. 특이사항만 있으면 보고를 해야죠. 함장 주무시는데 뭐 보고를 망설여가지고 보고를 안 했다 뭐 엄청나게 질책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보고는 뭐 무조건 하게 되죠. 그러니까 대통령은요. 24년 당직자예요. 그럼요. 국민의 52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 대통령에 달려있는데 최고 국가 지도자잖아요. 또 국군 통수권자고 잠자는 시간이 따로 물론 주무셔야 되는데 이런 상황을 보고를 안 받는다? 만약에 이거는 대통령 자격이 없고 보고를 안 하는 국가안보실장 뭐 서훈인가요? 보고 안 한 사람들 국방부 장관 전부 파면해야죠. 파면해야 돼. 왜냐면 네. 이거 저 국가안보실장이 보고를 안 했다. 국방부 장관이 안보실장한테 확인을 해서 안 해 보고를 하지 못했다. 주무시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이 직접 전화해야 돼. 그럼요. 대통령 침실에 직접 전화해가지고 그럼 누가 그 당직 그 지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서가 무조건 바꿔라 이거야. 무조건 바꿔라 해가지고 대통령이 이거 빨리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명확한 지시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트루먼 대통령이 6.25 전쟁 발발했을 때 새벽에 주무시는데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니야. 그거 아시죠? 네. 잠자다가 보고를 받자마자 바로 지시한 게 미군들 말이야. 다수집에서 참전 결정을 바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지금은. 그렇게 신속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국민의 목숨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아 있는데 대통령이 잠을 자고 다음 유엔 총회 기조연설 그거 연기해도 되는 걸 가지고 그것도 종전선언을 써준 원고대로 뭐 하고 말이죠. 서서 하는 연설문 쓰는 사람 따로 있고 앉아서 하는 연설문 따로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F-Man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 하여튼 그런 틀에 박힌 연설을 하고 장성 진급 보직 신고를 받고 그다음에 도발에 얘기 안 하고 아케팔로 공연을 관람하고 무슨 그 국군의 행사 가서 또 이 도발에 대해서 언급도 안 하고 말이죠. 이게 저 대한민국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지 이게 국민의 생명을 팔아 가지고 저 김정은한테 뭘 그래 잘 보일 일이 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 더 한심한 거는 김정은이가 무슨 통지문이라는 거 보내가지고 사과했다 그러는데 그 사과문 내용을 보면 우리 남한에 대해서 사과는 저 1이라면 99는 북한 국민 저 국민들 상대로 너희 봐라 네, 내가 이번에 네. 공개적으로 남한 공무원 이렇게 갖다 처참하게 죽여도 저 꼼짝 못하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 북한 보통
대단한 게 아니야. 이거 보여주려고 예, 25일 자기들한테 공개한 것 같아. 25일 날 박지원 국가무실장, 아, 저 국가정보원장이 북한 뭐 저 조선노동당 뭐죠? 그 저 저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가 청와대 앞으로 대인 통지문을 해가지고 이제 청와대가 보고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26일 날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저 통지문 원본이 완전히 수십 군데가 표정이 됐어. 왜냐면 북한이 조선노동당으로 절대 얘기 안 했잖아. 두헌법칙 무시하고 조선노동당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조선노동당이 조선, 아, 조선노동당으로 처음에 공개된 통지문 그리 돼 있는데 그 조선노동당 북한식 표현으로 바뀌었어. 그런 식으로 바뀐 그 통지문이요. 수십 군데가 수정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야, 이게 통지문까지 혹시 조작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보까지 조작한 했느냐? 어? 그 대통령이 이거 저 이 궁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 북한 통지문까지 북한 이 교작한 거 아니냐 하는 의심까지 사고 있는 거예요. 그 무슨 그 그리고 아 예, 예. 임금이 말이야 측서를 내려보낸 것도 아니고 안기부장 채통도 안 서게 말이야 그걸 지금부터 심부름꾼이에요. 그게 감지덕지. 어, 어 감지덕지 그걸 듣고 청와대 쫓아가요 그래? 그게 무슨 아니, 밑에 사람 시켜도 충분한데. 예? 부장이라는 사람이 말이 채통 안 사게 말이 그 뭐 하는 짓이에요. 그리고 그 대통령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웃겠어 그거 보고. 그리고 대통령 측근이라고 그러면서 또 측근 여당에 그 문재인 정권에 핵심이라는 사람들 있잖아. 노무현 재단 이사장 유시민. 유시민은 저 김종의 그 저 통지문 온 거 보고 어 개몽군주라고 그랬어요. 그거로부터 해서 정시현 뭐 윤건영 이인영 지금 통일부 장관 서른 국회의원 안민석 국회의원 뭐 항의 국회의원 김호준 뭐 김은웅 강북회장 그 저 8.15 강북질 다 허술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부가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전부 북한 편으로 다 보지 우리 편에 아 이게 개몽군주니 뭐 하장 네. 하장을 했다 뭐 자기 편이니까 칭찬할 수밖에 없죠. 남북관계 전화위복의 계기자 희소식이다. 그다음에 김은웅 강북회장 같은 사람은요 이번 피살 사건은 친일 세력의 이간질이 원인이라고 아 이따위 소리를 하는데 정부 여당이나 정부의 그 대통령이나 야 이거 잘못된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주의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 같이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 지금 대통령이 지금 정신 상태를 조금 그 지난번 저 미국 백악관 안보 보좌관 볼턴 보좌관이 해고록에서 어 대한민국 그 문재인 대통령 만나 보니까 완전히 이게 조현병 환자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냐 조현병이 정신분열증이랍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신 상태를 이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비정상적인 대통령이 지시도 한마디 안 하고 엉뚱한 이렇게 어 행사나 하고 말이죠. 이러면서 이런 또 측근들이 헛소리 계속 하는데도 대통령이 그에 대해서 한마디 갖다보다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정신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저는요 굉장히 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국가의 운명을 정말 맡겨도 되는 정도인지 정말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네. 지금 그 우리 심재동님 하고 싶은 말씀은 다 하려면 아마 하루 종일해도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말씀 드리고 다음 또 중요한 시간 한번 내서 또 좋은 얘기 하시기로 하고 우선.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시청자들이 많은데 예. 우리 심동보 제동님이 현역에 있을 때 뭐 간첩섬 잡은 얘기라든가 이런 무용담도 있고 아 그거는요 어, 훈장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 본인 소개를 좀 간단하게 아 예, 제가 저 간첩섬 얘기를 하는데 지금 40년 전인데 벌써요. 예. 그 사실은 이거 아까마 저 이 사건이 이번에 수해 우리 국민 피격 사건도 제일 아쉬운 게 너무 빨리 포기했다는 얘기잖아요. 40년 전에 해상 대간 작전 때도 간첩선을 놓쳤어요. 뭐 그때 그 한 수십 척이 해군 함정이 동원이 됐는데 3시간 동안 간첩선을 못 찾았어요. 정확하게 남해안에 간첩선이 고첩하고 고정 간첩하고 접선을 해가지고 그 1980년 12월 2일 자정에 고정 간첩하고 접선을 해가지고 남해도에 공작원, 그저 무장공비 3명이 내려서, 그저 육군 39사단 해안대대하고, 거의 3일 동안요, 소통할 때까지 교전이 일어났거든요. 우리
중대장 한 명을 포함해서 중사, 병사까지 3명이 전사했다니까요. 무장 간첩 3명을 소탕하면서 3명이 우리가 죽었어요. 근데 해상으로 도망을 6명이 간첩선을 타고 도망을 갔는데 3시간 동안 그때 자정부터 3시간 동안 놓쳤어요. 그래서 모두에게 이제 포기를 하고 포기를 했어요. 왜? 전투 배치 해제 지시가 상부에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1958함이라는 그 유도탄 고속함의 포솔장이었어요. 대위.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억울해서라도. 그래서 포위원들 전투 배치 해제를 안 시켰어요. 그거 잘 아시잖아요. 그 나머지 정조원들은 다 항해단기로 바뀌고 심신을 차서 그 포위원들은 대기를 하는데 저는 임무가 전투 배치 때 포지하다가 또 항해단직으로 바뀌니까 항조단직 상황을 하면서 포회로를 저 목에 걸고 조함을 했단 말이에요. 헤드샷을 가지고 지휘를 해가지고 하는데 그리고 함장님한테 근의를 해서 하여튼 그 현장 쪽으로 가다가 발견해서 그 추적하고 식별하고 이제 객침까지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국은 이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그 덕분에 또 운이 좋았겠죠. 그 간첩선 도망가를 오십나트로 일본 대마도 영해 불과 한 5마일 앞두고 아슬아슬하게 그 간첩선을 접촉해가지고 그것도 76mm 7발을 쐈는데요. 초탄에 맞았어. 초탄에. 나머지를 날아가는 상태에서 맞았거든요. 한 4km 떨어진데. 근데 기적적으로 이제 이게 맞는 제 그때 느끼는 교훈은 절대 끝까지 포기하지 마, 하면 안 돼요. 예. 근데 그거는 우리 국민의 그때 생명이 걸린 건 아니에요. 해상에서. 그렇죠. 예. 우리 이제 남해도 3명이 침투를 해가지고 초탄 작전에 우리 육군 중대장부도 3명이 전사를 했지만 그건 우리는 해상에 있으면서 몰랐죠. 몰랐는데 해상에서는 이제 이거는 적을 침투한 적을 놓칠 수 없다 해가지고 이제 끝까지 해서 이제 객침시켰는데 이거는 이번 사건은요. 이건 뻔히 눈 뜨고 당한 거예요. 눈 뜨고 우리 국민이 죽을 때까지 지켜본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부터 일선의 국군 장병들, 현장 세력까지 뭐 국방부 장관은 말할 것도 없고 다 포기한 거야 빨리.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국회 정원처럼 설마 북한이 이렇게 만행을 저질 줄 몰랐다. 이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거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볼 때는 우리 심재도 같은 그 정신이 모든 군인의 정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의욕이, 의지가 반드시 우리는 목적을 달성하고야 말겠다. 승리하고야 말겠다는 그런 굳은 신념 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거지. 예, 예, 예. 적당히 내 임무 수행하고 형식적으로 그냥 해치우려고 그랬으면 남이 철수하라고 하면 철수하고 해제하라고 하면 해제하고 갔으면 그만이에요. 그 프로다운 프로 정신, 그게 바로 우리 군인 정신으로 자리 잡아야 되는데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아까도 예, 예, 예. 얘기했지만은 대통령부터 그런 군인다운 그런 프로 정신이 머리에 들기 전에는 대한민국 국민은 보호받지 못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들 여론을 들어보니까요. 대통령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예. 이거 특히 추석 때 뭐 민심이 이쪽에 결정적인 뭐 추미애 사건부터 뭐 여러 가지 많은데 워낙 이 정부가 거짓말을 많이 하고 국민들 속은 게 많은데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런데 특히 핵심은 이게 우리 국민이 적지에서 죽을 때까지 뻘이 지켜보면서 그냥 대통령 지시 한마디 없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처참하게 기름을 해가지고 4시간 동안, 40분인가요? 40분 동안 태웠다는 거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건데. 그러니까 핵심은 이게 지금 대통령을 믿고 우리 생명을 의지할 수 있느냐. 각자 도생해야 되는 거냐. 이런 의문이 드는 건데. 근데 지금 북한에다가 이제 쇼한다고 뭐 수색 작전한다고 하는데 이미 불살라 지금 게 확실하거든요. 이 감청은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북한이 불사라지는 않았다고 하니까 뭐 수색을 하자 해가지고 북한 수색을 우리 하는데 생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아, 우리 형의 침입이다. 그걸 하니까 옛날에 가까이도 가지 않았고 밑에서 빙미하는 게 그렇게 합동 수색을 하자고 청만하는 거죠. 청만. 북한에다 요청했는데 북한은 응답도 없잖아요. 네, 청만하는 거예요. 네, 하는 척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반드시 규명이 돼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막 국제인도법 제네베 해협약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해상 조난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이 제네베 해협약 정식 위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유엔 차원에서
조사해야 돼요. 그래서 유엔 국제 인도법 위반에 대해서 유엔 차원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내가 듣기로는 하태경 의원인가요? 뭐 하태경 의원 그 양반 내가 뭐 왔다 갔다 하는 사서 좀 뭐 믿음심이 안 가는데 하여튼 뭐 어떻게 됐든 뭐 국민의당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그 서울에 그 유엔 인권 사무소가 있거든요. 예. 거기다가 이걸 요청을 해서 유엔 차원에서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한 게 보도가 됐다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참 잘한 거다. 뭐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지만은 이건 아주 적절한 생각을 했다. 이게 반드시 관철시켜야 돼요. 유엔 차원에서 조사해야 된다니까요. 예? 왜 문재인 정권이 계속 깔아뭉개려고 그러니까 그다음 국방부까지 나서서 이거를 그냥 으야무야 넘어가라고 하잖아요. 추미애 아들 그 병력 비리 이거는 있을 수 없잖아요. 예? 상한학교 생도면 제가 상한학교 생도 대령 때 연대 군육관을 했어요. 총 책임질 짓거든요. 상한학교 생도면 이거 미기함이 있잖아요. 태교입니다, 태교. 태교예요. 그런데 장교로 임관될 상한학교 생도는 태교인데 장관 아들이라 가지고 병사를 갔다가 몇 시간도 아니고요. 며칠씩 이렇게 전화 한 통으로 이게 기대를 안 했는데 너무합니까? 그리고 그 추미애 장관이 보좌관을 지시한 게다 증거가 나왔잖아요. 국회에서 27번이나 거짓말 했던 게다 나왔잖아요. 한마디도 못 하잖아요, 추미애 장관은. 근데 이런 식으로 법무부는 장관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깔아뭉개고 국방부는 주가 잘못한 거 깔아뭉개고 청와대는 대통령이 잘못한 거 깔아뭉개고 국민을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철저히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 못하면은 유엔이라도 나서서 조사를 해서 맹맹백하게 이거 규명해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건 국민 여러분들이 궁금한 일도 많을 거고 지금 화나는 일도 많은데 앞으로 또 기회를 잡아서 좀속 시원한 말씀 듣기로 하고 오늘 이걸로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시사 포커스 TV 아니 처음 출연했는데 예. 감사합니다.